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파이썬을 통해서 변수의 증가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변수는 변화하는 수라고 해서 자료형은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논리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수와 실수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시를 할때 사용을 하고 문자와 문자열은 문자 하나 혹은 하나의 영어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논리는 참과 거짓 작성을 할때 사용을 하는 게 논리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변수의 이름만 작성을 하고 오른쪽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지를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자료형을 생략한 상태로 변수를 선언을 해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지만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을 선언을 해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자료형을 선언을 해야 되는지 혹은 선언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를 증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브릿 버튼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브릿 버튼을 이용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EV3 Buttons Pressed를 작성을 해주시면 EV3의 브릿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실 때는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게 됐을 때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자열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내가 현재 EV3의 브릿 버튼을 누르고 있는 값을 저장을 하고 그 아래쪽에 디스플레이에다가 내가 눌렀던 브릿 버튼의 이름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내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값과 저장했던 sum이라고 하는 값이 같을 때 0.1초씩 반복을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예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에다가 브릿 버튼을 저장하는 것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 하고 변수 sum을 선언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브릿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린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현재 내가 누르고 있는 값과 썸이 일치할 때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썸 하고 0.1초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내가 현재 누르고 있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브릿 버튼을 위에 눌렀을 때 버튼 업, 그리고 아래를 누르면은 다운, 오른쪽은 라이트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에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브릿 버튼을 이용을 해서 증가 감소하는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만드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if 문과 elif 그리고 else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것은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는 B 모터가 회전하게 되고, 그리고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C 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가운데 버튼과 위에 버튼이 아닌 다른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이제 B와 C가 같이 회전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터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if 문과 elif, else를 통해서 변수가 증가 감소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 이 아래쪽에 먼저 화면을 모두 다 지우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불러와서 여기를 num
그리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기다렸다가 이곳에 if, 여기는 위에 버튼을 누르면 num을 1씩 증가를 하고, 위에 버튼이 아니라 아래 버튼을 누르면 1씩 감소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약 0.1초 그냥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봇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1씩 증가하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1씩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릭 버튼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